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국봉입니다. 오늘의 뉴스페이스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러브버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는 채로 날아다니며 방충망을 통과하고 사람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러브버그 어디에서 왔고 왜 도심에서 사랑을 나누는 걸까요? 뉴스페이스 방인남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러브버그의 서울 근원지라 불리는 은평구 봉산에 와 있습니다. 러브버그들이 대부분 여기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러브버그 찾으러 출발해 보시죠. 여기 또 러브버그 있다. 얘만 러브버그, 솔로버그, 솔로버그, 솔로버그. 나무에 붙어 있는 러브버그 떼를 찾았습니다. 죽은 건가? 죽은 것 같은데요? 이름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데만 몰두하고 이렇게 수명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 즉 우단 털파리 속의 수명은 최대 7일인데요. 수컷은 교미 직후 바로 수명을 다하고요. 암컷은 습한 곳에 알을 낳은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얘네가 알을 150에서 300개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씨. 알에서 나온 유충은 이곳 부엽토를 먹고 자라는데요. 기온 24도가 넘으면은 딱 성충으로 진화해서 여기 나무에 일단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붙어 있는 애들이 성숙해지면 도시로 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키나와나 대만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발견되던 러브버그. 그런데 어쩌다 이곳 봉산에 몰려들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고 그 사이에 껴있는 작은 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겨울에 온도 같은 것들이 얘들이 동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은평구 보건소는 봉산을 중심으로 애봉산, 이말산 일대에 대대적인 방역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러브버그가 여전하죠. 러브버그가 이렇게 붙는데요. 밝은 옷에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팔도 밝아가지고 이렇게 붙었는데 뭐 생각보다 물지도 않고 귀여운데요? 근데 이게 도시에는 네. 막 엄청 몰려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쌍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몰려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에서 태어나는 러브버그들 대체 왜 도시로 향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많은 곤충들이 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빛을 보면 날아가니까요. 밤에 도심이나 이런 지역으로 빛을 보고 달려드는 거죠. 일부 애들은 도시로 다 오진 않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산란을 하기도 하고요. 대발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위주, 특히 은평구 주변으로 발견됐었는데 그때 퍼져나간 개체분들이 지금 서울 전역하고 경기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발생을 하기 시작한 애들이 다시 또 산란을 해서 올해 그런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한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익충이라는 러브버그 직접 보니 그닥 러블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방귀남 인턴 기자였습니다. 최근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여론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쾌하십니까? 우려되십니까? 뉴스페이스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뉴스를 볼 때마다 가해자들이 모자이크가 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속이 시원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공론화가 돼야 좀 사람들도 알고 좀 나라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긴 했지만 그거는 약간 국가적으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개인이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밀양 피해자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 창출 이런 걸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왜 시작된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뭔가 되게 범죄자한테 관대한 나라였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처벌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에 대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조금 자극적인 그런 모습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 자체를 뭐 공권력에서 준비를 해서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좀 이제 공권력에서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좀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곤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의 목적을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애초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하는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은 저는 수익과 공론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 실현이라 얘기하긴 그렇고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알다시피 뭐 수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이어졌는데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그걸 또 새롭게 또 만들어 그 사람 죄의 피해를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유튜버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으로 판단을 해서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돈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피해자의 의견과는 좀 동떨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원한다면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신상 공개에 대해 여러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시길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미흡한 조사로 인하여 허위 사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앞에 똥을 싸고 가는 옆집, 하루 종일 Nothing Better 부르고 가는 윗집. 저는 과거의 사건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한 백투더뉴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져오셨더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우물풍선 뉴스 아닙니까? 벌써 알고 계시네요. 따끈따끈하네요. 정말 우물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난 5월 말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야? 북한에서 미상물체를 미상물체가 뭐야? 그리고 뭔데 밖에 나가지 말래? 그리고 밑엔 또 왜 이게 영어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내 차 아니야 이거? 왜 유리가 이게 박살이 났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거의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이 풍선을 왜 보내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먼저 때렸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에 이런 풍선을 보냈다는 거야. 너네가 보냈으니 우리도 보낸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정부가 보낸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물을 보낸 게 아니라 K-POP 아니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담긴 USB 어떤 식료품이나 의료품 아니면 1달러 지폐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들을 위주로 보냈는데 북한은 이거에 학을 떼는 거지. 우리는 쌀알과 돈과 문화를 보냈는데 얘는 똥과.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우리가 USB를 보낸다고 볼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노트10이라고 있어요. 노트북이 아니라? 이게 딱 열면 똑같이 화면이 있고 밑에 원래 키보드잖아요. 그쵸. DVD 플레이어가 있고 이 양쪽에 이제 USB를 꼽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마당 세대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MZ 세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고 외국 문물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고 열려 있고요. 그러면 한국 문화나 뭐 이런 많은 좀 인기 있는 것들을 알고 있겠네요? 되게 알고 있대요. 그걸 들켜서 잡혀간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챌린지도 하고 있겠네요. 뭐 홍 박사님을 아세요나. 예를 들면은 동무 그때 그 동무 어디 갔어? 어디로 끌려갔어? 할 말이 없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위원장님을 아세요? 풍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작게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이 풍선이 3m에서 4m 정도 되고요. 엄청 크죠? 엄청 크네요. 안에는 수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배 기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거 무겁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죠. 네. 이게 지금 이 오물풍선에 달려오는 무게 정도예요. 야, 그럼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 이거는 인명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큰일이죠.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위험한 거는 혹시 있었나요? 아직까지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뭐 폐지나 뭐 찢어진 비닐 아니면 이제 거름
진짜 그거, 오물이었구나. 네, 말 그대로 이제 오물 쓰레기 등이 담겨서 왔고요. 네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풍선에 네. 하늘을 날아야 돼서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제가? 수소. 그렇죠, 수소. 발화가 되면 빵 터지죠. 네, 충분히 위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풍선에 들어있는 수소가. 지금은 오물이 든 풍선이 왔는데 혹시 다른 공격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화물도 들어오면 어떡하냐. 근데 전문가들은 좀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상 확률상 희박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풍선이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보냈을 때 오다가 바람이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역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사실은 1% 확률은 무시 못하지.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오물풍선 날아오다가 중단되는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다시 시작된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겠다고 북측에서도 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방해컥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다. 다만 한국극들이 방공화국 비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여 불바다로 만들 것을 선포한다. 아니, 북한에서는 살포하는 것을 대응한다 했는데 불바다까지 오셨네요. 위원장을 아세요? 할 말이 없네. 한국 민간단체가 보낸 걸로 북한이 보복하는 거면 정부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없다고 해요. 법적으로 없구나.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구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혹시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그 이유가 이제 전단지 이런 삐라 돌리지 마라. 대북전단 때문에 폭파한 거다 했는데 그때 이제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말자. 서로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는 위헌이다 해서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또 확성기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밸런스 게임이라고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앞에 똥을 싸고 가는 옆집 그리고 하루 종일 썩은 나띵베럴을 부르고 가는 윗집. 저는 하루 한 번씩 우리 집 앞에 똥 싸고 가는 옆집. 왜지? 저도 싸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노래도 그냥 부르면 되는 거야. 근데 노래는 하루 종일 한다니까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결국 소리보다는 냄새다. 네네네. 아 괴롭긴 하죠. 소음공이 크잖아요. 너무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컨대 30km가 이제 반경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들일 수 있는 진짜 시끄럽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북 확성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크대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면 이 대북 확성기 내용을 듣고 결심했다.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아 BTS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 또 특이한 거는 북한의 일기예보도 나온다고 해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다 거짓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듣지 말아라. 근데 진실이구나. 그치. 일기예보를 북한 걸 틀어주는데 진짜 눈이 와. 진짜 비가 신뢰를 와. 신뢰를 하는구나. 아 다른 것도 다 맞는 거 아니야?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엄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좀 속상하고 제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도 애꿎은이 정말 청년들, 군인들이 할 게 아니라 그쪽의 수뇌부, 여기의 수뇌부들끼리 떼싸움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하겠냐 이거지.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렇네. 그러니까 선량한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피해볼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수뇌부들끼리, 수뇌부들끼리 거기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다이다이.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이 서로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앵커는 이 풍선에 뭐를 하나를 실어서 북한에 보낼 수 있다 하면은 뭐를 실어서 보내시고 싶으세요? 진짜 개인적으로요? 그냥 아무거나 진짜 내가 너무 셀 것 같은데 뭐야 자 오늘 김태형 기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량이 소주 4병에 맥주 10캔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게 사실 적어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저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었어가지고 안주가 필요 없는 그렇죠.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K-POP계의 여신 아르테미스 희진 체리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희진. 아르테미스 체리입니다.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죠. 네. 자, 그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15kg? 오레오로 5억 개인가? 쌓아서 올 수 있다고. 아, 과자 중에 오레오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엄청 좋아합니다. 아, 달과의 거리는 제가 알고 있기는 38만 5천 킬로미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속도 자동차로 간다면 4,000시간 정도. 그다음 166일을 멈추지 않고 한 5개월 정도 달려야 가능한 거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 똑똑 이과세요? 아니요, 저는 식품 영양학과 출신입니다. 자, 그럼 달의 여신들로서 제일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입니까? 저 배달이요. 그래서 지금 살찌고 있습니다. 전혀 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너무 쪄가지고 제가. 얼굴이 부어요. 부을 때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귀에다가 고무줄을 좀 이렇게 감아놓으면 30분 정도 되면 붓기가 좀 빠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신 거예요? 오늘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쩐지. 먼저 하신 거죠? 체리 씨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저 아무래도 달러예요. 네? 그럼 러다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이걸? 저희 아무래도 이제 투어를 가다 보니까 돈 벌어야지. 네,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이제 지향하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네, 우리. 아,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최리 씨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본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최예림이에요. 최예림이 어떻게 최리까지가 되었는지. 최예림을 빨리 하면은 최예림. 저희 알고리즘이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저희의 그 성공개 고 날짜랑 겹쳐가지고 제 이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자, 전희진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이 본질적 문제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문제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편해. 그러면 최리 씨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다이어트지 않을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탈모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두 분이 너무 말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연차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데뷔 초 때 그때는 다 뺏겼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설탕, 소금, 티백까지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더 잘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 전희진 얼빡 실패 안 한다가 검색으로 뜹니다. 혹시 이거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줌 땡기시는 건가요? 줌.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 있으세요? 준비된 남자. 어디야? 콧구멍밖에 없는. 아, 멀리서 하면 보여요. 네네. 네네. 잘 봤습니다. 네, 거기서도 한번 전. 네, 됐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게 어디까지 땡기신 거예요? 체리님도 한번. 아, 저도요? 네. 전 또 이제 왼쪽에 자신 있거든요. 국공님도 한번. 좋아요.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그니까요. 카메라가 웃으셨. 희진 씨, 그다음에 최리 씨가 주량이 소주 4병에 맥주 10캔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인지부터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게 사실 적어요. 더 드셨습니까? 맥주 10캔 중에 한 2개가 아마 패트였었어요. 큰 거! 한참 말아먹을 때였어요. 맞아요. 네.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저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안주가 필요 없는. 그렇죠.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또 이게 또 위로도 되고 그럼요. 충전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달의 소녀 멤버분들과는 연락을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저희 이번이랑 활동이 겹쳤었고 샵에도 맞아. 멤버들이랑 같은 샵 다니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맞춰요. 그런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달의 소녀로 빌보드부터 해외 팬덤이 많았다가 중간에 아픔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거 금전적인 치료가 가장 금융치료. 금융치료. 정사는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됐겠죠? 아마도? 메이비? 아마도? 그래도 확인 잘 하시죠? 그런 거.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정지가 됐는데 잠깐만 쉬어도 오래 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그 휴식기 때 뭘 하면서 좀 보내셨습니까? 진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휴식기를 가지면서 충전을 하시다가 새로운 그룹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원치 않게 흩어졌는데 다시 한번 팀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어가지고 지금 대표님과 이제 한 두 달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올해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르테미스지 않습니까? 네. 그 세계관 누가 만든 겁니까? 제이든 정. Yes. 대표님이 만드셨습니다. 아, 이걸 제가 좀 찾아보는데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멤버들은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필독서였습니까? 아니면 12명의 신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저 완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알고 있는 신들을 좀 한번.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큐피드! 그 힘 센 사람, 헐크. 가방, 가방. 에르메스! 아유! 토르! 아, 토르! 뭐지? 거의 다 왔습니다. 헤파이토스! 헤파이토! 아, 진짜 소소해. 제 승부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이게 퀴즈가 아니었나요? 네네. 계란 한번 좀 복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좀 요약해서 그 세계관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대표님께서 와 진짜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니어스 정 나사에 아르테미스 맞아. 호라는 게 있어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맞아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루나 게이트를 오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달의 소녀가 루나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세계관이 지금 이렇게 딱 펴졌네요. 그렇죠. 스마트 정. Yes. 아, 지니어스 정이 아니라 스마트 정. 다음에 혹시 한번 정병기 대표님이랑 같이 나와주면 안 됩니까? 어, 너무 좋죠.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허락할까요, 그분이?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 전화 가능해요? 네. 네. 과연.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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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일본인 신나. 두목님, 저희 지금 방국봉님이랑 뉴스페이스 녹화 중인데요.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트리플에스 친구들도 나왔던. 아, 알죠. 네, 두목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돼서요. 맞아요. 이럴 바에는 3회차 때 두목님께서 출연을 하셨으면. 아유, 저 안 돼요. 저는 방송 알레르기가 있어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K-POP계 최정병기, 정병기 대표님.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이 지니어스 정, 스마트 정, 그다음에 최정병기, 정병기 대표님의 이 세계관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유, 꼭 기회되면 뭐 말씀도 좀 드리고 좀 얘기도 나누고 싶네요. 그거를 직접 한번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회사랑도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상의를 해요? 아니, 대표님이 누구와 상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감사드립니다. 네. 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Virtual Angel. 이번에 이 빌보드 톱 뉴 아티스트 앨범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노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5, 6, 5, 6. 얼어붙은 내 맘에. 아, 죄송해요. 물 드세요. 아니, 목이 갑자기 갈라져가지고요. 발성 한번 우리 하고 할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얼어붙은 내 맘에 새로 피어난 꽃들과 빙점 속에 감춰왔던 건 얼어있던 널 향한 내 맘. 이 가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 안에 가둬둔 비밀의 얘기. 혹시 어떤 비밀을 가둬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오늘 끝나고 술 마시고 맞아. 맞네. 이거 끝나고. 메뉴 뭡니까? 회. 오. 회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소주가 또 있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가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내 맘에 새로 피어난 꽃들과 빈점 속에 감춰왔던 건 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가사를 참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다 기각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대표님께서 쓰신 가사예요. 그렇죠. 또 최종병기 정병기 대표님이요. 나와야 해요. 아니 빈점을 그럼 아까 물어봤어야 됐네. 그러네. 그쵸? 아, 다시 가볼까요? 네? 회식자리인 것 같으신데. 아,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만약 아르테미스가 JTBC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딱 요 한 줄.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오, JTBC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아르테미스. 안 누를 것 같은데. 왜? 전위진적 사고 어떠십니까? 오. 요즘에 그게 밈이더라고요. 럭키비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고. 오. 네? 어? 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고? 포기하지 말... 어? 아, 아니, 뭐라... 포기하지 말자. 뭔가 한번 부딪혀보고. 네. 어.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아닙니까? 열정. 자,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K-POP의 새로운 여신 아르테미스 희진 체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인데요. 자, 이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5초씩 해야 되나, 5초씩? 그래. 아, 네, 저희 이렇게 희진 체리가 네 뉴스 테미스 어 뉴스 스페이스. 뉴스 페이스 뉴스 테미스래 네. 뉴스 페이스에 나오게 됐는데 아, 끝났습니다. 어.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빠르네. 그친가요? 네. 자, 5초 남았습니다. 시작! 네, 뉴스페이스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페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아르테미스도 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칼 같으시네요. 매정하신 이 뒷이야기는 버추얼 엔젤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입니다. 오, F시구나. T실 것 같았어? 아, 그거 방금 너무 매정하겠거든요. 혹시 이게 나가면 저한테 좀 싫어하겠죠? 전혀요? 어, F시다, F시다. 어, F시네. F시다. 5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파이팅! 파이팅! 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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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신화는 오랫도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신들의 이야기가 결국 인간의 이야기이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헤쳐나갈 때 각자의 신화가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앵커 방구 봉이었습니다.